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느 작은 도시에 아주 아주 오래된 아파트 제일 작은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입니다. 어느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렇게 잘 기르냐고?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냥 항상 문을 열어주고 통풍이 되도록 한다는 거 외에는 다른 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처들이 상전이 아니라 제 친구가 됐다가 또 이제 막그 언니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그런 하처와의 대화 이런 거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얘네들을 바라보고 또 바쁠 때는 못 바라보고 그래도 애들이 잘 살아주고.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거지 상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해놔서 상전같이 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기르는 화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 베란다를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정말 포장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 베란다를 별로 이렇게 사진 찍어주지 못하고 물만 켜주고 그리고 새로운 식물들도 왔고요. 배치를 새로 했는데 아이고 바쁘네요. 자, 여기 다시 이제 제 위치로 갈 건데 요거는 알리섬이라고 정말 이쁘죠. 그래서 알리섬 이렇게 한번 행인으로 심어봤고요. 너무 탐스럽고 이쁘더라고요. 내한성이라 이게 한해 살이지만 이렇게 씨가 많이 떨어져서 또 나고 그리고 반 그늘 이게 지금 이쪽이 좀반 그늘이거든요. 아침에만 해가 들어오고 요새는 그리고 여기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좀 맺히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꽃이 후두둑 떨어져서 얘가 꽃이 이렇게 핀 것처럼 근데 제가 이거 떼어줘야 되는데 떼어줄 시간이 없네. 그리고 예뻐서 그냥 놔두고 브라기컴. 아, 얘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맨날 부르던 것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브라기컴. 아, 제가 너무 일찍 진다고 툴툴거렸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피어서 너무 예쁘죠?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오래오래 피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피고 지지 말고. 놀 데가 없어서 우선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꽃같이 예쁘고, 니네가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하나만 놔자. 브라기컵 없는 곳에 하나만. 예.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게. 아, 너무 예뻐요. 그죠? 한들한들하고, 이렇게. 아, 진짜 예쁜 것 같아. 잘 컸죠?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런 거 뜯어서 또 분주하면 계속 나는 거죠. 꽃이 너무 얘는 너무 햇빛에 놓으면은 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그늘에서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꽃이 엄청 많이 맺혔습니다. 풍로청. 그리고 이건 구릉국화. 구릉국화 이쁘죠? 얘네들 여기를 이제 이렇게 습기에 이제 저기 안 하게 철사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이런 애들이 밖에 있을 경우 습해서 여기가 막 녹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길러봤는데 요 화분에 기르니까 너무 깨끗하고 이쁜 것 같아요. 거리 화분에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구릉국화랍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피기 전에는 이렇게 분홍색이었다가 피면은 이렇게 흰색 가까이. 아유.
뱃무인데 요거는 빨간색이에요. 칠레 뱃무. 이게 어린 싹은 나물로도 무쳐 먹고요. 수양매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청열 해독 작용을 한다 그래갖고 약으로도 쓰는데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전에 저희가 팔던 것처럼 주황색 홋겹도 있고 또이 카멜라온 색깔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꽃송이도 크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아우 진짜 뱃무라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옮겨주다가 꺾어졌네. 그래도 얘네들 너무 싱싱하게 잘 살죠. 이 향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수꾼한 개초인데 많이 피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서 요런 류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잔잔한 꽃.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제 풍성해지면 이쁘겠죠.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로벨리아 이렇게 아주 한 포기를 이렇게 분리해 갖고 넓게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산 이거 뭐라 그랬는데? 풍로초? 벽산 풍로초인가? 뭐 하여간 저 무슨 풍로초라는데 이게 잊어버렸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맨날 알다가도 얘기하려면 이게 이름표가 어디로 간 것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국화지? 아이고, 모르겠다. 꼬리표가 없어지면은 하나도 몰라요. 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꽃이 좋아서 기르는 거지. 뭐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세상, 이렇게 예쁜 거 있죠? 색깔이 이렇게 복화시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 저는 아플래 아플 시간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런 거 보느라고. 얘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잎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종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왜 풍로초라 그러고 얘는 왜 풍로초라 그러고 이거는 청아 뭐 청아지손이라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건 분홍지손이에요. 이쁘죠? 그래요. 꽃대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이거는 노란 엘로우 체인인데, 아유 제가 앙증스러워갖고 여기다 했는데 꽃이 진짜 예쁘게 피고 있고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이거 뭘까요?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죠? 나무 그 나비수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월동 안 되고 집안에서 길러야 돼요. 월동 안 돼서 다만 남부지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너무 추워서 나비같이 생겼죠? 신기하죠? 귀여워, 귀여워. 난뭔 상관 진짜 니네들. 후케라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똥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안에. 그리고 요거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요 안에 꽃이 진짜 작은 게 하나 피어 있어요. 요거 좀 보세요. 신기하죠? 요거 아주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분주해서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 있잖아요. 요거를 잘라서 심으면 또한그 화분이 되겠죠? 그리고 향 카네이션 요게 제가 맨날 그한 카네이션이라고 안 그리고 뭐라요? 페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향 카네이션이더라고요. 이게 꽃대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세상에 꽃대가 몇개 없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그래서 햇빛 맞는 데로 옮겨줬고 이렇게 만져봐서 물이 없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흙이 안 올라오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넣어봐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지금
말랐거든요. 이파리도 이렇게 살짝 처진 것 같이 느낌이 그럴 때 물을 주면 실수가 없겠죠? 아, 그리고 후케라 비싼 몸값을 해서 제가 요거 하나만 집에 데려왔어요. 아, 그리고 로즈마리는 키가 커갖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 진짜 그리고 이렇게 커팅을 해줘서 동그랗게 요즘 뭐 근데 요거는 외목대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이건 스끈 안개초 목마가렛인데 싸지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 목마가렛 더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얘는 월동이 안 돼서 밖에서 키우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처럼 진짜 건강하게 잘 크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병도 없고 그리고 칼란디바 벌써 몇달 동안 잘 펴있죠. 근데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지는 것 같아. 아유 얘 고마웠다. 그동안 나를 너무 즐겁게 해줘서 칼란디바야. 그리고 아이고 종이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계속 펴요 계속. 이 싸게 줬는데도 이렇게 행복을 주는 아이들이 범부채 요번에 들어왔는데 제가 실내에서도 잘 되나 한번 데리고 들어와 봤어요. 그리고 유카리톱스 만지면 너무 싱그럽죠. 그리고 몸에도 좋고 얘는 이제 그겹 임파첸스인데 이제 분갈이 해줘갖고 몸살을 다 이제 이겨내고 애들이 꽃을 아주 주렁주렁 잘 열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옥천행도 정말 싸게 샀는데 죽어가는 아이 싸게 줬는데 제가 살려서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솔채야 한 몸값 하죠 얘가. 근데 제가 이 안에서도 아이가 계속 꽃을 피고 잘 되는지 제가 시험 삼아서 데리고 들어와서 저는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제가 길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꽃들이 잘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시험 삼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겹 임파첸스는 진짜 집에서 잘 되죠. 이렇게 싱싱하게. 아이고 꽃이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보세요. 그리고 해간 요거는 분홍지선이, 또, 요게, 요거, 칼란디바인가? 아니, 잊어버렸다. 이제, 이름이 며칠만 지나가도 제가 이거 조금 바람꽃이에요. 바람꽃.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비었잖아요. 다 이제, 정원으로 나갔답니다. 정원 꾸미기 해서. 그리고 요번에 들여온 아이들인데, 제가 요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언젠가 이걸로 방 하나를 꾸며보자고 제가 생각했는데, 요번에 아주 거금 들여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새 이게 막 품귀 현상이 있어서 제가 손으로 잡는 거마다 그거 다 팔린 거라고 예약해 놓은 거라고 막안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억지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아주 거금 들여가지고 막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면 또 저는 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래층에 지금 1, 2, 3, 4층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맨 아래층인데. 이게 지금 베란다에서 이렇게 크는 거거든요. 근데 꽃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덜렁인지, 덜렁이, 이거를 잘 쫓매야 되는데, 하도 덜렁거려가지고, 이게 다 풀어지네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이렇게 잘라서, 뿌리 내림 하려고. 그리고 이게, 지금 꽃이 열렸죠? 저는 수국이 방그늘에서 잘 돼서, 너무 땡볕에 있으면 안 돼서 저기 또 지금 율마 좋아하니까 율마가 저렇게 안에서 손안 닿는 곳에 저렇게 제가 손이 깊어서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막히고 그래서 저렇게 율마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시금치 먹고 맨잎 놔둬가지고 저렇게 심었더니 저렇게 시금치가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이 이름들을 왜 다 오늘 까먹지. 이름이 생각들이 안 나네 막. 아, 이게 로벨리아. 이게 작년에 심어놓은 건데 한 포기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진짜 이제 꽃 피기 시작하거든요. 꽃이 다 물렸어요. 그래서 이 꽃 피면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브라기컴 얘 좀 보세요. 이쁘죠? 아주 싱싱해졌어요. 그리고 겹 임파첸스. 그리고 뭔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내가 잘 부르던 건데 이렇게 분갈이 해줬어요. 이것도 이렇게 거리 화분에다 하려고. 그리고 요거는 애기 도라지 이렇게 나누기, 뿌리 나누기 해갖고 해놓고. 근데 이제 지금 그늘에서 좀 며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꽃대를 많이 물고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목마가렛인데 아유 이쁘죠. 색깔이 흰색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저는 이 화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플라스틱 화분인데 플라스틱 같지 않고 제가 토기 화분을 써보니까 토기 화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갖고 토기 화분 닮은 화분인데 너무 예뻐요. 그 가볍고 이제는 무거운 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주 주렁주렁 꽃이 너무 많이 열린 거 있죠. 이렇게 비었어요. 지금 이렇게 넓은 자리가 막 비어서 빈 바구니가 막 나오. 이게 좁지만 누구는 굉장히 좁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넓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꽃놀 자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이게 반평뿐이 안 되는데 여기도 비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유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희 급한 대로 제가 영상을 너무 안 올렸더니 유치님들이 왜 영상 안 올리냐고 하도 그래갖고 제가 포장하느라고 바빴어요. 영상은 못 올렸어요. 아유 먹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제 정원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저쪽 그 꽃방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힐링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꽃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성을 안 쏟아서 그런가 그냥 꽃이랑 맨날 수다 떨고 놀아서 그러나 꽃들이 친구 같아요. 그냥 제가 꽃한테 어리광 부리고 꽃은 저한테 어떤 때는 언니 같고 어떤 때는 아이들 같고 어떤 때는 엄마 같고 이런답니다. 제가 좀 막내 기질이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쫑알쫑알 거려요. 얘기도 잘하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놀아요. 그냥 얘들이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 아주 순둥순둥 잘 자라나 몰라요. 이 속썩이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속썩이는 아이는 여우꼴인데 저렇게 햇빛 있는 데로 갖다 놨더니 다시 꽃들이 다시 그냥 저렇게 짱짱하게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제 이제 그늘에다 놨더니 조금 그늘 진 데다 놨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렇게 자리를 옮겨줬더니 저렇게 꽃대가 많이 올렸잖아요. 그리고 새싹도 팍팍 나오고 지금 그래서 다 제자리가 있나 봐요. 그죠? 딸기도 따먹지도 못해갖고 지금 그냥 모르고 있나. 하여간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름을 다 못 알려드리고 근데 저는 그냥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눈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냥 너무 이쁜 거 있죠. 그게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저희 그 물건을 구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건 구입하시면 꼭그 뿌리 부분을 풀어서 심으셔야지. 그냥, 뽑자마자 그냥 심으시면 안 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빠갖고, 못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